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한동훈 네. 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이룩했다고 하는 모든 이룩한 성취는 없죠. 모든 정치적 권위와 특혜는 윤석열에게서 나온 겁니다. 예, 그거 간과하면 안 돼요. 이준석이 박근혜 퀴즈 소리 듣다가 박근혜 후광을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내려서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준 게 유일하다고 직격했습니다.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한계성을 드러냈으며 성과가 없는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은 또다시 패배라고 했습니다. 지는 사람은 지는 이유가 있고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박근혜가 선거를 맡으면 잘한다. 선거 여왕이다. 여왕이다. 그건 할 때마다 선거를 잘 치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선거를 계속 그렇게 이제 지휘했을 때 좋은 성과 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예.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보면은 개인과 한동훈 위원장 주변의 사람들 다 무기력했어요. 한 전 위원장은 TV 토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을 평가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정치 저관여층이 보기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검사 1, 검사 2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